지구를 살리고 싶으신가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넷 제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탄소를 배출하고 그것들을 흡수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한국에서는 SDX 재단이 탄소 감축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SDX 재단은 디지털 전환 기반의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 발전을 추구하는 재단입니다. 최근 독립생활에서는 SDX 재단과 탄소 감축 실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국회의원이자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 출신 전하진 SDX 재단 이사장님, 현 성남시장을 맡고 계신 신상진 시장님, 신양숙 SDX 재단 교육연구원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독립생활은 어떤 서비스이고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천할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독립생활 대표 박영원입니다. 독립생활을 소개해 주세요. 독립생활은 가성비 좋은 월단위 생활 공간인 고시원 방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3D 룸투어 기술로 직접 가본 듯 생생하게 방을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고시원에 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요즘 고시원은 시설도 프리미엄으로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살기가 편리합니다. 여기에 입실료만 내면 다른 비용은 전혀 들어가는 게 없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것보다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 같은 자잘한 관리 비용은 모두 고시원 원장님들이 납부하고 계세요. 이번 MOU를 체결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원장님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시원 사람들의 행복을 돕는다는 미션을 가진 독립생활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입실자분들과 또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의 행복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최근 공과금의 상승으로 고시원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MOU를 통해 탄소 중립 실천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고시원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나요? 23년 하반기까지 고시원의 에너지 사용량 계측이 가능한 디바이스와 절감 기술을 융합하여 고시원의 최적화된 탄소 감축 융합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개선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시원 전용 탄소 감축 솔루션을 올해 말까지 다양한 환경을 지닌 10군데의 고시원을 선정해 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건데요. 1인 가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탄소 감축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독립생활, 탄소 감축 실천 기업으로 지구를 살리는 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생활 박영은 대표님의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과 멋진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지구를 살리는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네요. 저 또한 탄소 감축을 위해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벚꽃 개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최근 봄을 만끽하기 위해 벚꽃축제에 갔는데 이미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도가 1.5도 높아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야, 아프지 마. 아픈 지구를 위해 여러분들만의 지구 살리기 방법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독립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을 기대해주세요.